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도심안에서 60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네 삶과 맞닿은 곳의 자리에 자신의 곁을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서울 한양도성이다. 제가 오늘 갈 문화유산은요, 도심에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해 있고 언제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 생각합니다. 도심 속 문화유산을 찾은 사람, 한국의 문화라 할 수 있는 K-POP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돌 그룹. 온앤오프의 멤버 이현이다. 문화유산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곳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되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어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나 걷고 싶을 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서울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새 도읍지를 방해하고자 축조한 성곽이다. 고향 같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좀 전주에도 한옥마을이라는 문화재가 있거든요. 좀 많이 다르지만 저도 이제 전주에 살 때 힘들 때나 그럴 때 한옥마을 가서 좀 힐링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고향같이 느껴집니다. 한양도성에는 성곽, 안과 밖을 구분하고 출입구 역할을 하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다.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을, 그 사이에 네 개의 작은 문을 두어 전국 팔도로 향하는 문을 냈다. 성곽축조는 농한기인 겨울철 49일과 여름철 49일에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약 20만 명의 인원이 돌을 나르고 쌓아올린 것이다. 그 결과 98일 만에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18.6km의 긴 성곽을 완성했다. 1396년부터 1910년까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했던 한양도성. 하지만 근현대사를 거치며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다행히 1968년 숙정문 주변에서부터 중건이 시작되었고 1974년 전 구간으로 확장되어 복원을 진행했다. 현재 전체 구간의 70% 정도 복원된 한양도성. 과거의 늠름한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 한양도성은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탐방 코스를 만들었다. 그중 이션이 자주 찾는 곳은 낙산 구간. 서울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으로 내사산 중 가장 낮은 낙산. 낙타 등처럼 생겼다 하여 낙타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흥인지문에서 해화문까지 이어진 이 구간은 경사가 완만하여 산책하듯 걷기 좋은 곳이다. 약간 처음보다 더 여러 번 올수록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좀 못 봤던 것도 볼 수 있어서 좀 더 좋고 최근에 해외도 다니다 보니까 외국 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왔다가 도성의 매력에 빠져 자주 찾게 됐다는 이션. 밖으로 향하는 통로를 따라 나가면 그가 찾은 성곽의 매력이 외벽을 따라 펼쳐진다. 안쪽에 낮은 담과는 달리 높이 쌓아 올린 외벽. 성곽의 평균 높이는 약 3에서 6미터로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외벽 성곽의 특이한 점은 성돌의 색깔과 모양에 있다. 이렇게 돌들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축성식에 따라 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는 조상님들의 지혜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자연석을 거칠게 가공해 쌓고 세종 때는 돌을 다듬어 큰 돌부터 쌓아 올렸다. 숙종은 석재를 정사각형으로 규격화했다. 여러 대를 거쳐 만들어진 성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또 다른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각자성석이라고 하는 건데 돌에 이제 이름이나 지역명을 썸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지고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이 돌에 새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성 한 구간의 공사를 담당하는 장정의 출신 지역이나 감독했던 사람의 이름을 새긴 각자 성석. 과거 공사 실명제를 시행한 흔적인데 성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경산 지방에서 온 장정들의 공사가 시작하는 지점이란 뜻의 경산시면. 동복 지방에서 온 장정들의 공사 구간 동복시. 흥해 지역에서 온 장정들의 공사 구간, 흥해 시면 등을 볼 수 있다. 돌에 지역명과 이름을 남겼다는 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책임감을 갖자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면서도 책임감을 꼭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조들의 지혜와 책임감이 깃들고 세월의 켜가 쌓인 이 공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에게 휴식처가 되곤 한다. 제가 사실 과거의 옛것의 그런 건물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량도성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문화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힐링을 얻었던 것 같아요.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을 한양도성.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보시면은 정말 문화유산과 정말 몇 걸음 안 되는 거리 위치에 있어가지고 산과 문화유산이 정말 밀접하게 공존해 있는 게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낙산 구간을 따라가다 보면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이화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 그들에게 한양도성은 함께 세월을 보내며 정을 쌓아가는 문화유산이자 그들을 품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문화유산은 현대와 좀 안 어울릴 거란 생각이 있는데 이곳은 굉장히 현대에 잘 어울려져가지고 굉장히 더 매력적이고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친숙하지만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느낌이 싹트는 공간.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준 문화유산 서울 한양도성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